해봐요. 손님, 이 카드도 안 되는데요. 아니, 기사님, 왜 안 돼? 뭐라고요? 카드 금액이 연체가 돼서 카드를 정지시켰다고요? 누구 맘대로요? 문자로도 안내 나갔을 텐데요. 아니, 그렇다고 카드를 정말로 정지를 시키면 어째 되는 건데요? 알았어요. 저 연체한금을 입금시킬 테니까 일단 정지부터 풀어주세요. 당장요. 규정상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, 고객님. 제가 얼마나 우수한 고객인지는 잘 아시죠? 아, 그동안 내가 쓴 카드 금액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죠. 안 그래요? 아, 됐어. 내가 앞으로 당신네 카드 쓰나 봐. 어떡해. 그냥 당숙한테 솔직하게 말할까? 이번만 메꿔달라고? 아니야, 아니야. 그 사실 희동 아빠가 알면 이번엔 진짜로 이혼하자고 난리 날 거야. 푹 하면 끊으면 이혼 소리야. 청자야. 앞으로 돈 빌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. 여기저기 푼돈 빌리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. 금실아, 나야. 아니, 너네 집에 놀러 갈까 해서 차도 한잔 마시고. 그래, 집 주소 문자로 찍어줘. 지금 바로 갈게. 네? 손님, 제 월급 두 달이나 밀렸는데. 알았어요, 알았어. 준다니까.